이제 박지현 씨와 함께 CF를 찍을 남자친구 역할을 한 분 뽑을 텐데요. 네. 박지현 씨가 우리 여섯 멤버의 연기를 보고 한 분을 뽑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할 연기를 보여드릴게요. 뭔데? 설마 애드립으로 어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냐? 어이? 이건 영화 약속인데? 약속. 아 그거? 그거? 사랑을 하고 본 거 아니야? 당신께서 저한테 네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남겨두고 떠나는 게 혼자 남겨두고 떠나더라. 제 자신이 그렇게 미운 거죠. 제 자신이 미운 거죠. 미운 거 있죠. 하지만 이 여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긴데 나 못 외워. 저 정말 이제 인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유명한 장면이긴 한데 이거는 박신양 씨의 완전 진짜 퍼펙트한 100% 연기가 진짜 중요했던 그런 건데. 자, 저희 준비해 주세요. 아, 뭐 이상한 오디션이야 또. 아, 힘들다. 얼음 있어. 지역판이에요. 자, 저 끝에서 한 분씩 토끼띠물 뛰어서 지하판을 건너가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정해진 대사를 하면 되는데요. 박지현 씨가 여기 앉아서 심사위원을 하시겠습니다. 와, 같이 해야죠. 하면서 나머지 다섯 분은 저쪽에 준비된 소품으로 무릎 꿇은 저희 배우를 마음껏 상해하면 됩니다. 걔는 빛나고? 너는? 우리가 여기로 앉아봐. 좋다. 오, 좋네요. 네, 그래서 감정 연기가 어려운 상황을 연출해 주세요. 박수현 씨가 봤을 때 이번 미션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어떤 걸 볼 것인가? 재미와 진정성을 모두 같이 가져가서 재미 어차피 우리가 보여주니까. 아, 이걸 어떻게 이거 완주가 목표야, 완주가. 이거 완주가 목표야, 이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이건 마지막이죠. 가위바위보. 나이스. 누가 할 바예요? 내가. 이건 내가 봤을 때 처음이 제일 난 것 같다. 대현이 형. 혹시 몰라서. 태현이가 간절함을 안 타면 다른 걸로 가야지. 자, 레디. 액션. 어우, 지은 씨. 어우, 정말 제가. 잠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씨. 자, 무릎 꿇고 시작하자. 너, 자, 쉬어. 당신께서 저한테 네 죄가 뭐냐고 모르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웃으면 안 돼. 연기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미운 거 있죠? 하지만 이 여자는 사랑하는데 있어서만 그런다! 정말이지 인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들은 죽었어. 니들은 내가 어떡하냐. 야, 이거는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거야. 처음이 이 정도면. 그만하자. 그래, 됐다. 야, 찍어라. 그래. 찍어라. 같이 찍어라. 이번 누구야? 이번 종민이야. 자, 종민. 무섭지 왜? 여기 혹시 뭐 소품 더 없어요? 뭐 딱딱한 아니, 거? 벽돌 없어요? 망치 없어요? 망치 없어요? 망치 없어요? 다음 거 쓰려고. 와, 고문관들 같아, 고문관들. 와, 무서웠겠네, 정말. 자, 레디, 액션. 아, 무서워.
아니 하 방석에 보기만 해봐. 아, 자 지금 감정 잡고 있어야 돼. 감정 잡고. 아직 안 갔어. 빨리 빨리 빨리. 밀어 밀어 밀어주고 안 돼. 왜? 못 가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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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